다음에 아 요거는 요거 교단 선생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 학교 그 저는 이제 생활지도부장입니다. 명목고등학교 오는 애들이 명목중하고 중하중 애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명목중 중하중 생활지도부장님하고 아주 친해.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냐? 애들이 고1이 올라오면 생활지도부장한테 올해 자기 학교에서 이런 애들 왔어. 내가 돌볼 애들 좀 리스트 해줘. 그러면 생활지도부장 다 알잖아요. 그래서 걔들 쭉 리스트 해줘. 몇 반에 누구 이런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면 애들 사진 찍으려는 게 아니야.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알아야지. 이런 애들 형님이 좀 잘 봐주세요. 그러면 그거 걔네들만 딱 걔들 관리하면 중도 탈락 뽑고 유치가 된다고요.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어디다 적용하자. 학력에도 저는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주변에 몇 개 학교가 있을 거예요. 중학교가 많이 오는 학교를 중1 담임 새로 맡으신 분들하고 그 아이들을 6학년 때 가르쳤던 그 학교 선생님들,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을 모셔서 사례회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. 근데 제 생각은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주 효돈중학교 서귀포에 있는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효돈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효돈중학교 1학년 같은 선생님들하고 사례회의를 한다. 그 아이의 학력, 뒤처진 학력이 되는 애들을 좋은 아이들이다. 혁신은 여러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구나. 알면